그러면 양띠분들은 잘 어울리는 한 가지만 딱 있을까요? 물건 딱 하나? 저는 현관 앞에다가 네. 그 그걸 좀 들어요. 촬영을 중간에 쉬면서 선생님께서 양띠분들이 좀 운세가 어떻게 보면 좀 좋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, 원래 내내 좀 조심하시고 즉석으로 제가 준비한 주제인데 2021년도 양띠분들은 도대체 운세가 어떻길래 선생님께서 좀 아 좀 조심해야겠더라라고 말씀하셨는지 내년에 양띠분들은 네. 금전으로 많이 조심하셔야 돼. 올해는 뜻하지 않은 구설이 많았을 거고 네. 그리고 하느님마다 뭔가가 이렇게 탁 데코볶이처럼 걸리는 게 많았을 거예요. 그러니까 올해는 내년에는 그래도 금전 내년 하나만 올 내년만 조심하십니다 양띠분들. 그 내년에는 내년에는 이제 금전만 좀 조심하시면 되실 거예요. 전화나 상담 보시는 분들이 네. 이제 보면은 부설 관제로 많이들 전화를 오시더라고요. 그럼 이분들은 조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좀 선생님만의 팁 같은 게 있나요? 저희는 오시면 부족을 해라, 치성을 해라, 뭐 그렇죠. 구슬해라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그건데 네.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보다는 그것도 물론 중요하게 저게 해드려야 되지만 네. 기운을 많이 먼저 바꾸라 하세요 저는. 본인들이 집에 스스로 기운을 바꿀 수 있는 것도 많거든요. 네. 그러니까 뭐 집안에서 본인에 맞는 뭐 이렇게 사주를 들어가 보면은 네. 이 나한테 모자르는 부분 채워줘야 될 게 있어요. 네. 그걸로 저는 이렇게 비방으로 해서 선생님한테 뭐 어떤 분들은 이제 나무 달린 이파리. 네. 그걸 좀 현관에 준 사람 좋은 맞는 사람 있는가 하면 아니면 거실에 두든지 네. 그렇게 하고 이제 조항 쪽에는 안 맞게도 이제 돈을 불러 일으키는 데거든요. 네. 그쪽 화장실 쪽 그쪽에다가 어떤 물건을 두고 어떻게 어떻게 해라라고 저는 어드바이스 많이 해드렸어요. 그러면 양띠분들은 좀 대체적으로 선생님 보셨을 때 잘 어울리는 게 한 가지만 딱 있을까요? 물건 딱 하나? 저는 현관 앞에다가 네. 그 나무 있는 이파리 있잖아요. 네. 그걸 좀 들어요. 거실보다 현관 쪽이다. 왜냐하면 그게 들어오면서 네. 부정도 많이 가시고 보통 소금으로도 부정을 많이 가시긴 하는데 네. 저 같은 경우에는 나무 달린 이파리 네. 그걸로 들어온 입구에다 두면서 이제 이 나무도 숨으신단 말이에요. 네. 들어오면서 나쁜 거 좋은 거를 나무에서 다 저기 희석해 주거든요. 근데 어쨌든 간에 양띠분들은 금전운이 안 좋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. 그러면 반대로 이거는 그래도 조금 괜찮다. 근데 네. 죄송한데 제가 뭐 좋지가 않은데 이거는 좋더라고 말씀 안 드려 저는 사실은 나쁜 것만 이렇게 나쁜 막을 것만 막아드리지 제가 원하던 반응이 나왔네요. 왜냐면 여기 이런데 이렇게 사주를 보고 왔을 때는 다들 어떤 문제점을 갖고 들어오시기 때문에 부족이나 뭐 일을 해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경제가 힘들단 말이야 사실은 부담 가시는 분들도 많아. 그래서 점수 한번 보고 그냥 어깨가 쭉 늘어져서 가는 손님 보면은 그냥 이렇게 가르쳐드려요 비방을. 그러면 어쨌든 간에 선생님한테 좀 점수를 보고 가야겠네. 오세요.